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농장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떨어진 귤들이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 길로 가봅시다. 오, 여긴 텅 빈 벌판이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엄청나게 큰 귤농장이라서 이게 새소리도 들리고 엄청 넓네요. 자, 다시 이쪽 밖으로 나와서 바람이 저기 엄청나게 붑니다. 완전 많이 불어요. 바람 소리. 우와, 저기 나무가. 와, 저거 보세요. 바람이 진짜 셉니다. 진짜 세요. 지금 이거 바람 때문에 나무가 저렇게 휜 것 같은데요. 완전 와, 바람 세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좀 위험할 것 같고. 자, 저가 워낙 강이 많아가지고. 자, 이쪽으로 한번 가야지요. 여기 뭐가 허허불판이네. 자, 여기 떨어진 귤들이 몇 개 보입니다. 떨어진 귤들이야. 와, 여기 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오, 이쪽으로. 잠깐만요. 이거를 바람 쐬다. 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러다가 탐험을 못 마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저는 박경승님의 딸이, 아니 아들입니다.